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재현입니다. 초등부 결승전에서 신화를 써내려고 하고 있는 경남 남강초등학교와 이와 반대로 동화를 써내려고 하고 있는 충북 경남 남강초의 선발 라인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우 감독의 선택입니다. 등번호 순서로 김소연, 김은별, 임도연, 박보경, 이지민, 염채린, 이소미, 송진아 선수가 선발 출전하고요. 벤치에는 백아진과 배진솔 선수가 대기합니다. 역시나 예선전부터 변함없는 선발 라인업을 감독이 이끄는 남산초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안수호 골키퍼, 오윤아, 김다정, 김다예, 이유선, 박예연, 주시은, 이한별 선수가 선발로 나섭니다. 벤치에선 정인영 선수가 대기를 하고 있고요. 정립하고 있고요. 자, 이제 주심이 시계를 봤고요. 휘슬을 입에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힘찬 휘슬과 함께 양팀의 경기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남강초등학교, 화면 오른쪽에 남산초등학교가 자리합니다. 이제 1시간 후면 트로피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우리 왼쪽 측면에 박예연과 김소연의 대결. 박예연 선수는 이번 대회 정말 기량이 눈부시게 발전했어요. 자, 그리고 풀어 나옵니다. 박예연! 아하! 네, 박예연 선수가 정해졌고요. 박예연 선택. 가운데 쪽 봤는데요. 자, 지금 끊겼습니다. 이지민의 부지런한 압박으로 공을 끌어냈고 왼쪽까지 이소미, 그러나 오프사이드. 지금은 주심의 맨눈이 오프사이드를 선언했습니다. 아, 네, 이지민이 번개같이 달려와서 뺏어냈고 여기서 네, 이 타이밍이거든요. 김다혜 선수가 따라 들어가고 있었습니다만 이소희의 왼쪽 무릎이 조금 더 앞선 각도를 내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온 만큼 우승까지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남사초. 그러나 뒤쪽 흘렀어요. 이소미입니다. 왼발 슈팅! 벗어납니다. 이소미 선수는 왼발 오른발 어느 위치에서든 어느 발로든 어느 각도에서든 직접 위협적인 슈팅을 시도할 수 있는 선수죠. 사실 현대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송진아가 스로인 던졌고요. 박스 근처에서 공 잡습니다. 이지민 가운데 쪽 바라보면서 왼발 슈팅! 잡았습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유효 슈팅 이지민 선수의 발끝에서 나왔습니다. 이지민 선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잘해주고 있어요. 이 선수는 토너먼트 라운드에서 정말 더 빛나는 선수고요. 자, 짧게 밀어줬고 가운데 쪽 풀어 나옵니다. 두 명 사이 네, 압박을 이겨내지 못했고요. 이지민입니다. 이지민 박스 바깥쪽에서 안쪽 밀어줬고 오른발 슈팅! 정면입니다! 위협적인 오른발 슈팅 정면으로 향하면서 깔끔하게 안성훈 골키퍼 송진아가 프리킥 처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진아 짧게 밀어줬어요. 자, 이 패스 구당탕탕 박산쪽 끝까지 막아냅니다. 아, 남산초 선수들의 6탄 방어가 빛났습니다. 허를 찌르는 프리킥이었고요. 김다혜가 한 차례 처리, 그 뒤에 주신이 처리, 마지막 클리어링은 김다혜였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 경합 과정에서 주시은 선수일까요? 오른쪽 김은별이 다시 한쪽으로 넘겼고요. 자, 이거정 앞발을 뺏어냅니다. 주시은 달려갑니다. 주시은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엄청난 수비를 보여줍니다. 송진아! 송진아 선수가 자신의 실수를 완벽하게 만회했습니다. 주시은도 빠르게 달렸는데 송진아는 더 빨랐어요. 대단합니다. 아무튼 정말 이 결승전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얼마나 단단한지 또 살펴볼 수가 있는 장면이고요. 송진아 선수 기록하는 게 익숙한 남강초인데 0대0으로 전반을 마치면서 조금은 걱정이 더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남산초가 빌드업 전개하는 과정에서 전반전의 종료를 알리는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경남 남강초와 충북 남산초의 신화 같은 혹은 동화 같은 맞대결, 절반이었던 25분의 승부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또 한 번의 킥오프, 이번에는 왼쪽에 남산초, 오른쪽에 남강초가 자리합니다. 양팀의 후반전 경기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접어놓고 네, 뒤쪽으로 건넸습니다. 박보경. 자, 그리고 먼 거리인데요. 송진아의 오른발 슈팅! 떴습니다! 송진아! 오른발에서 그림 같은 궤적을 한 차례 그려봤습니다만 골문 안쪽까지 빨려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넓게 공간이 열렸고 망설임 없이 오른발로 힘을 실어봤는데 이 공이 골문 대신 응원을 해주고 있던 경남 로봇고 언니들이 있는 쪽으로 날아가고 말았어요. 어린 선수입니다만 이 선수 역시 지난 대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아, 그리고 열렸습니다. 왼쪽에서 주신! 막혔습니다! 세컨볼! 들어갑니다! 스코어 1대0! 먼저 웃는 쪽은 남강초가 아닌 남산초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생일의 주인공 바이스테이 베이비 주시은의 선제골! 스코어 1대0 남산초가 앞서나갑니다! 주시은
지금 이번 대회 정말 역시 오른발로 굉장히 위협적인 슈팅 보여주고 있고요. 자, 지금 득점 장면 다시 나옵니다. 주신 선수의 왼발 슈팅 잘 이소미가 펀칭을 해냈습니다만 세컨볼은 네, 막아낼 수가 없었고요. 자, 그리고 이 패스 건넨 선수가 박예현 선수였군요. 어시스트로 집계가 되진 않겠습니다만 박예현 선수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또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 주신 선수 오늘 경기 정말 기억에 남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지민이 한번 끌어올려 봅니다. 이지민 왼발로 밀어줬고요. 염채린 쪽 빙글 돌았습니다. 염채린의 왼발 슈퍼세이브! 안소원이 막아냅니다! 와, 염채린의 엄청난 턴 동작에 의한 왼발 슈팅까지. 자, 다시 보시죠. 여기서 돌아서고 그대로 흐름 살려서 왼발 슈팅 정말 부드러웠는데 안소원 골키퍼가 이걸 반응해내면서 어깨로 밀어냈습니다. 안소원 골키퍼 이건 정말 한 골 넣은 것이나 다름없는 선방이었고요. 강초 송진아가 오른쪽으로 다시 열었고 또 한 번의 크로스 헤더 벗어납니다. 이지민 이제는 머리로도 말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염채린의 크로스 박스 안쪽 침투해 들어갔던 이지민. 아, 이지민이 정말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번 대회인데요. 지금 남강초 선수들은 반대편 포스트에 염채린의 킥을 기다립니다. 킥 니어 포스트 쪽 일단 머리로 높이 뛰었고요. 세컨볼! 이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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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삼초 7번이 하면 남강초 7번도 합니다. 그리고 언니들에게 하트 셀러브레이션. 이지민이 1대1 균형을 맞춥니다. 결승전 경기 갈수록 뜨거워집니다. 이지민 높이 뜬 공을 그대로 오른발로 자 지금 머리로 한번 밀어냈는데 떨어지는 타이밍 그대로 맞춰서 반대편 구석을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와, 이렇게 높이 뜬 공을 이렇게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춰서 코스까지 완벽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아, 이지민 선수 그리고 네, 응원해줘서 고맙다고 정말 사회생활 잘하네요. 따라갑니다. 그러나 오윤아 한 발 앞서서 처리. 오윤아 선수도 역시나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줍니다. 저 그리고 맞고 흘렸어요. 염채린 쪽입니다. 염채린 열렸고요. 오른발 슈팅! 들어갑니다! 염채린 이제 경기를 뒤집습니다. 스코어 2대1. 이제는 남강초가 앞서나갑니다. 선수들 모두 하나가 되어서 감독에게 뛰어갑니다. 염채린의 오른발. 자, 그리고 이 장면에서 이제 쿨링 브레이크가 선언이 됐고요. 자, 염채린이 정말 정확하게 뚫어냈습니다. 일단 압박을 통해서 건드렸던 것이 주요했고 수비가 있었고 골키퍼도 있었습니다만 수비와 골키퍼 모두 닿지 못하는 구석으로 염채린이 공을 보냈습니다. 네. 벤치 쪽으로 뛰어들어가서 순간 정지하는 셀러브레이션. 염채린 선수가 재치있게 또 보여줬고요. 물을 마시면서 목을 축이고 있는 염채린 선수의 모습입니다. 오른쪽도 있고 가운데 선택. 흐름공 속도를 올립니다. 김은별입니다. 김은별 달려갑니다. 김은별! 안소원 슈퍼 세이브. 다시 한번 세컨볼. 염채린의 슈팅! 이것도 막았습니다. 안소원 남산초등학교를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여기서 김은별의 질주가 정말 대단했는데 이 슈팅 일단 발로 침착하게 막아냈고요. 이어졌던 염채린의 슈팅 역시 끝까지 따라가면서 물론 나가는 궤적이긴 했습니다. 송진아가 이에 맞서서 긴 킥을 준비합니다. 송진아 출발. 오른발로 길게 강력하게 붙입니다. 송진아의 킥! 들어갑니다! 그러나 주심이 상황을 정리했고요. 직접 찬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골킥으로 지금 전개가 되겠습니다. 네네, 상황이 다시 정리가 됐고요. 송진아의 킥이 정말 강력하게 날아왔고 지금 순간 룰을 착각했던 게 저뿐이 아니었습니다. 진주여중 선수들도 일어나서 환호성을 질렀는데 네, 안소은 골키퍼가 현명하게 잘 흘려보냈습니다. 지켜내야 하는 상황. 자, 주시은 끌어냈고요. 박예현 맞고 흐른 볼. 주시은. 자, 이지민. 이지민 두 명 사이. 그리고 이렇게 양팀의 결승전 경기 종료를 알리는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친화를 쓰고 있었던 남강초와 동화를 쓰고 있었던 남산초의 맞대결. 결국에는 마지막 페이지를 써내려간 쪽은